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청구권 249페이지, 그지? 249페이지 등기청구권 있는데,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그럼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요 민법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등기법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있는데, 248페이지, 그지?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여러분, 등기는 원칙, 무슨 신청이고, 공동신청이죠, 그지? 무슨 신청? 공동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무슨 잡고? 손 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민법에 있는 거다.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한다. 무슨 법상의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고, 민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손잡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슨 잡고? 손잡고. 그래서 이건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한다. 무슨 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다. 권리고, 이거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무슨 신청일 경우에만, 공동신청일 경우에만 발생한다. 여러분, 단독 신청에서는 손잡고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요거하고 이제 구별되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등기 신청권. 여러분 등기는 원래 어디에 신청하노?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여러분 등기법상의 권리다. 무슨 법? 등기. 여러분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요 등기청구권은 여러분 지금 우리 물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방 뭐래노? 임대차의 규정이 있대. 무슨 차? 임대차에 민법 621조에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 등기 신청권은 어디에 신청하는 거고? 등기소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거는 등기법, 절차법상의 권리고, 절차법상의 권리고, 어디에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소, 이거 공법상의 권리 되게. 무슨 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고, 요거는 공동신청도 되고, 단독신청도 된다, 예. 되겠습니까? 요 용어를 가지고 가끔씩 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등기청구권하고 신청권하고, 근데, 신청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권을 가지고 낸다? 청구권 가지고 내는데, 자, 여기서는 그럼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등기, 청구권의 승질 두 개로, 무슨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되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럼 항상 두 개가 나오면 뭐가 있노? 기준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떨 때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이고 어떨 때는 물권적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매매에서 잔금 지불했잖아요. 잔금 지불하면 무슨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잔금 지불해도 아직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아직 그럼 권리 취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니까?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권리 취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적? 채권적. 다시 뭐 권리 취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채권적.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 아까 매수인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채권적. 그다음 아까 점유취득시효도 몇 년간 땡? 20년간 땡 하고 아까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지? 등기. 그때 그러면 권리 취득하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 명인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것도 무슨적? 채권적.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 뭐가 돼야 권리를 취득합니까? 등기. 그럼 그 설정 시 등기 청구는 무슨 적? 채권적이지. 느낌 왔습니까? 예. 뭐 하기 전에?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행사하는 등기 청구는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매수인, 요는 요렇게 노래 부르듯이 매수인 취득 시요. 요 설정 시. 특히 요 조심해야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아니, 앞에 막 지상권, 지역권 하니까 설정 시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다 하면 OX, X. 무슨 적? 채권적. 그지? 시 등기 청구는 요건 무슨 적? 채권적. 요거는 뭐다? 기본. 무슨 본? 기본.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기본 안 나온다, 이제.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채권적은 또 거꾸로 하면 권리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다른 말로 또 뭐,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무슨 적? 채권적이지. 그러면 어느 거? 본등기청구권. 그럼 본등기가 돼야 권리를 취득하잖아, 완전히. 그래서 본등기청구권은 무슨 적? 무슨 적? 채권적. 무슨 적? 본등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행사로 인한 등기청구권.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청구권.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적? 무슨 적? 채권적. 그 다음에 여러분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요거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뒤에 거 잘 나온다. 앞에 건 기본. 앞에 거 나오면 틀렸다. 석자로, 뭐, 두자로 뭐라노? 바보. 이러네. 앞에 건 기본.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기본 나왔다. 요거 가지고 잘 된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됐다. 을압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무효 취소 해제됐다. 언제 복귀? 즉시. 누가 소유자? 갑. 갑은 무슨 건에 기초해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건 무슨 적? 물권적. 그치? 그럼 이미 물권적 청구는 이미 뭐 등기 안 해도 이미 복귀했다 안 했다? 했다. 이미 권리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사후로 행사하는 걸 무슨 적? 물권적.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말소 회복. 다시 무슨 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실체관계 무슨 치? 불일치. 그 다음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이건 무슨 적? 물권적. 네 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냥 말소 청구하면 물권적이다. 아까 무효 취소됐다. 언제 복귀? 즉시. 사후적으로 하는 건 뭐? 물권적. 했죠. 그지? 그럼 말소가 나오면 무슨 명의 회복도 나와야 되노? 진정명의 회복.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말소하면 물권적인데 종전의 소유자 하면 무슨 적?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이건 무슨 적? 물권적. 요 다섯 개 꼭 기억한다. 근데 요 물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러면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까지 지불했다 무슨 적? 빨리 채권적 청구권이지. 등기 청구권 맞습니까? 예. 근데 점유 안 하고 있으면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 10년. 근데 자,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시 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거 잘 나온다. 다시 잔금 지불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면은 등기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등기청구권의 성질이고, 그럼 여기서 내는 게 뭐를 한다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렇게 해서 잘 내는데,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하고 됐습니까? 잔금 취급 후 하면 무슨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빨리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자. 근데 점유 안 하고 있다.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근데 잔금 지불 후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면은, 자, 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첫째,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소유권 없고, 그 다음에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세 번째, 처분권 있다 없다? 있다. 처분권하고 소유권하고 다르다. 잔금 지불하면 이제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 법률상 아직은 소유권은 취득 못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뭐,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무슨적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무슨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정당한 점유자잖아요. 점유자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억한다. 요런 거, 요거 가지고 잘 낸다. 요거 굉장히 잘 낸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근데 요때 요거 가지고 잘 낸다. 등기청구권은 무슨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가등기는, 여러분, 가등기도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나온다, 민법에. 가등기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선생님이 꼭 설명한다. 가등기는 어디에서도 내고, 등기법, 민법 막 낸다. 그래서 가등기는 꼭 해야 된다. 가등, 뭐, 민법 시간이 많으면 하는데,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259페이지로 간다. 몇 페이지? 259페이지, 그지? 259페이지에, 그, 나. 몇 페이지? 나, 핵심 단어. 응? 원인, 다른 원인. 그게 핵심이다. 무슨 원인? 다른. 그, 실제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 자, 유효, 무효. 유효다. 꼭 기억한다. 무슨요? 유효. 그거 잘 냈다. 그거 뭐냐면은, 요거. 잘 본다. 이건 등기법에도 내고 민법에 낸다. 지금 오늘 하는 거. 자, 매매로 인한, 저번에 한번 했잖아, 이게. 다 까먹었지, 그지? 이전 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뭐라노? 같은 말이다, 요 세 개. 예? 등기 공부하는데 이런 거 안 되고 하면 등기는 절대로 안 되니,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등기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차는 둘 중에 한 개 몇 점 받으면 되고? 70점 받으면 추가 합격. 2차는 공시법 및 세법이 게스팅 포트다. 공시법 및 뭐? 세법을 몇 점 받아야? 60점 하면 추가 합격 통과 이렇게 한다. 일단은 여러분 중개사는 무조건 막 결석 안 하고 쭉 들었잖아요. 70점 맞거든. 학원 시험 칠 때는 막 어려워도, 왜냐면 중개사 법 조문 한 40몇 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째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선생 낼 게 없으니까 자꾸 막 그 할 때 막 그 일부러 까다롭게 만드는 거. 실제에서는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시험 가면은 중개사 거의 대부분 70점 받거든. 학원 결석 안 하고 하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뭘 가지고 같이 책임지노? 공법. 됐습니까? 학원 다녔는데 40점 맞는 경우 잘 없거든. 학원 다녔는데 만약 40점대 받으면은 됐습니까? 선생이 문제거나 안 가면 그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거나 둘 중에 선생이 한정치산자거나 그 수강생이 한정치산 둘 중에 한 명 한정치산자다 이게 학원 다녔는데 몇 점대가 나오면은 40점대가 나오면 그래서 학원 다녔는데 40점대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50점대 나오거든 그럼 아까 어느 거 중개사와 공법 합쳐서 몇 점 받으면 되노? 120점 넘어가거든 쉽게 에? 그럼 결국 뭐고 공시법 및 세법을 몇 점만 받으면 60점만 받으면 2차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공시법 및 세법 특히 그지 등기법 지적법 2주 만에 한 번씩 할 때 됐습니까? 아 세법하고 등기법하고 2주 만에 한 번에 할 때 결석하면 안 된다 그거 작다고 결석하면 그거는 나는 2차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다 특히 뭐 공법은 한번 빼먹고 중개사는 한번 빼먹고도 관계없는데 공시법 및 공시법 및 세법 2주 만에 한 번씩 할 때 절대로 그건 결석하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네. 자 근데 요거 꼭 해야지 요거는 거 기억해야 돼 기본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인데 이 매매를 뭐라고 그러노 빨리 저번에 했잖아요 등기원인 1은 등기원인 1 등기원인이 매매고 등기원인 1은 계약체결한 날 뭐한 날? 계약체결한 날 또는 매매계약일 다른 말로 법률행위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다시 매매로 인한 기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매매를 무슨 원인 등기원인 소유권 이전을 등기 목적 등기 종료 권리 종료 매매를 뭐, 무슨 원인 등기원인 1은 계약 체결한 날 다른 말로 그렇지 매매 계약 승립 시 또 법률행위 1 등기는 막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내 한 개만 딱 해갖고 한 개만 알고 있으면 확 하면 글자가 다르네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자꾸 머릿속에 한 개만 기억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지. 어? 그 다음에 등기원인 증서. 그렇지. 매매 계약서. 근데 만약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때는 매매 정려 교환 신탁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원인 증서에 뭐를 받아야 된다? 금인. 되겠습니까? 예. 네. 그거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이 등기에서는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넘어갔다 하는 거 요 목적만 일치하면은 등기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매매를 정여 매매를 교환 매매를 신탁 매매를 뭐 다른 거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런 말이다 이게 요거 그게 지금 나 잘 나온다 무슨 원인은 달라도 무슨 원인이 달라도 등기 원인이 달라도 목적 등기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뭐 유효 그거 잘 낸단 말이지 그게 다시 그 나는 꼭 책에 있는 대로 지문 안 논다 여러분 공법은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지만 민법은 책에 있는 대로 안 논다고 금방 뭐랬노 무슨 목적만 일치하면은 등기 목적만이 일치하면은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대기본 원칙은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다. 등기 대기본 원칙. 뭐는 묻지 마세요? 그럼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아까 일치하면은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러분 아까 했죠? 완공이 안 됐는데 보존 등기 됐다.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완공되면 언제부터?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전부 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다. 채무자 집에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 자,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4월 1일 돈 갚았다. 그럼 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며칠 날? 4월 1일 날. 근데 10월 1일쯤 돼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물. 야, 4월 달에 내 돈 갚고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 그대로 써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10월 1일. 그걸 유효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이런다. 다시 뭐, 유용에 관한 뭐가 있을 때부터? 합의가 있을 때부터. 합의가 있을 때부터 언제 유효? 10월 1일. 그러나 만약에 2번 병저당권이 있다면 무효등기 유용 허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왜?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순위? 1순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뭐냐 하면 아까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뭐에 관한?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무효등기의 유용은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뭐 한다? 허용하는데 뭐 소급효가 없다. 요거 유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유효하다. 이걸 무슨 효과 없다? 소급 효과 없다. 근데 아까 뭐 이해관계인이 후순위가 있으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럼 요거를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 다른 말로 고쳐라. 요 권리를 상란 금복문에 넣어. 상란 다른 말로 갑과 을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은 원칙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요구 없다? 초급 요구 없고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시 요거 권리를 무슨 난? 상란 다른 말로 갑과 을구 그 다음 뭐? 권리 그렇게 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인데 요거는 표시는 다른 말로 표제부 표시란 멸실등기에 관한 무효등기 표시를 무슨 부 빨리 표제부 표시란 멸실등기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로? 절대로.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은, 요런 건물 전부 헐었다. 전부 헐었다. 됐습니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하면서 등기부를 뭐 한다? 폐쇄. 무슨 세? 폐쇄. 새로 신축. 새로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렇게 원칙이다. 됐습니까? 근데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놔놨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금방문에 너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계속 이어서 쓰는 거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등기민법 나온다 이게. 그걸 뭐라노? 빨리. 표시란 표제부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잘 나오는 게. 이 말고 많다. 뭐 근데 그냥 됐습니까? 요거고 요걸 무슨 등기 유용? 무효등기 유용. 무효등기 유용은 두 가지 권리 표시. 그다음에 아까 무슨 원인이 불일치해도 목적만 일치하면 그대로 등기는 뭐다? 유효. 그 외에는 뭐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고 을에게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미등긴 채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줘가지고 막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했을 때 이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했다 해가지고 만약에 적발돼가지고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등기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현 시점에서 실체한 게 부합하면 유효. 등기 대기본 원칙. 자, 근데 원칙은 여러분 어른 잔금 지불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무슨 적 빨리? 채권적. 누구한테? 을. 어른 누구에게? 갑. 그럼 원칙적으로 어른 갑을 뭐하여?
아야, 병은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가볍게 누가 풀어? 을 앞으로 건너뛰지 마라. 다시 병은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가볍게 누가 풀어? 을 앞으로 해서 무슨 등기? 이전. 이렇게 몇 번 해야지? 두 번. 이게 정상. 근데 삼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갑과 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병이 갑에게 청구하다 채권적이잖아요. 채권적 오직 계약한 사람인데 삼자 뭐가 있으면 빨리 합의가 있으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합의라는 것은 전제가 합의라는 것 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은 다시 뭐 을 갑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관계가 을과의 관계가 깨끗이 끝나면은 뭐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협조하겠다 그런 말이지 갑과 병이 직접 매매 계약이 있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합의라는 것은 아까 을과의 관계가 중간자의 관계가 끝나면은 뭐하겠다 협조하겠다 이게 예? 됐습니까? 그다음에 삼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삼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을의 갑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합의 후에 중간자가 등기 청구하면 갑은 무조건 중간자에게 등기해줘야 할 뭐 의무가 있대. 그럼 이제 되면은 오로이 등기 청구 소멸하고. 그럼 만약에 삼자 합의 후에 뭐 후에 삼자 합의 후에 갑과 을이 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정액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로 정액하기로. 그럼 자 병이 합의를 가지고 직접 등기 청구하니까 아직까지 을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 즉 정액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다 그치 그런 거 가지고 요게 무슨 생략 중간에 근데 요거는 그럼 보통 지역이고 근데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다 막 동이고 뭐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무슨 대로 합의가 있어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내의 하면 뭐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뭐 외의 하면 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못 알아들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로 허용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 내의 하면 무슨 대로 절대로 토지거래 허가 외의 하면 뭐 원칙 이루어졌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민법은 그런 식으로 사기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시험 칠 때 그냥 순수하게 시험 치면은 떨어진다 왜 사기 막 출제자가 사기를 치거든 그냥 토지거래 허가 하면은 허용 안 한다 이러면 되는데 꼭 뭐 내의 외의 이라니까 갑자기 그냥 준비 안 했다가는 막 그런 거지.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고. 다시 뭐 토지 거래 허가 내의는 뭐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뭐 외의는 했다 이루어졌다 실체 관계 부합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되게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뭐 무효 등기 유용 여러분이 한번 읽어 봐 주시면 되고. 자, 왼쪽에 한번 해 보자. 258페이지. 몇 페이지? 258페이지. 중간 생략 판례 태도와 다른 거. 찾습니까? 예. 최종 양수인 최초 매도인 직접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 전원의 합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맞죠? 예. 전원. 그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 전에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내에서는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순차 매도한 당사자의 중간 생략 합의는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처벌받건 어떻게 했건 간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3번 중간 생략 합의가 없다면 끊고 부동산의 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전 매도인의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이전 등기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에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아까 있죠. 삼자 합의가 없으면 을은 갑을 모하여, 병은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는 돼도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앞으로. 그럼 3번은 핵심 단어가 뭐 첫 번째 합의가 없다면 그래서 1, 2, 3 다 맞고 4번 갑니다.
4번 틀렸잖아요. 아까 합의라는 것은 이를 제기하지 않겠다.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특히 아까 조건은 두 가지지. 중간자와의 관계가 깨끗이 끝나면은, 다시 중간자와의 관계가 깨끗이 끝나면은 뭐 이 제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하는 의미지. 갑과 병 사이에 직접 매매 계약이 있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틀린 거. 직접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의미한다.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 당사자가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된 중간 생략이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합의가 없다는, 그럼 또 어떻게 하다, 원래는 중간 생략하려면 3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 생략 됐단 말이지. 되어가지고 뭐 벌금을 물어도 그대로 효력은 그대로 뭐다? 효.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260페이지고, 4번,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 아까 이걸,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꼭 해야 된다. 아까 소유권 없고, 점유권 있고, 처분권 있고, 등기청권인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무슨 수취권 있고, 과실 수취권 있고, 그지? 아까 했잖아, 그지? 그런 거. 동산물권 변동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넘어간다.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권의 소멸 갑니다. 무슨 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그지? 무슨 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간단하게 뭐 또 한 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냥 추정력 해. 추정력.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많다. 뭐 해야 될 거 많은데 뭐 빼먹는 거지 뭐. 누가? 선생님. 예? 무슨 권의 소멸? 뭘 권의 소멸? 간다. 물권의 소멸. 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 개별적 소멸 사유와 공통적 소멸 사유. 이렇게 있거든. 여러분, 개별적 소멸 사유는 점유권, 소유권, 용인물권 세 개, 담보물권 세 개, 그 각각각 거기에서 하는 거, 그걸 무슨적 소멸 사유? 개별. 여기는 지금 무슨 통? 공통 하는 거지. 공통은 몇 개 있냐면 여섯 개 있대. 뭐 목멸, 소공, 포물, 무슨 멸? 목멸, 소공, 포물. 요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의 무슨 실? 멸실. 요 무슨 시효? 소멸 시효. 요건 뭐 공룡징수. 요 포기, 혼동, 몰수. 예?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건이 멸실되면 소유권 다른 사람 넘어갑니까? 그 자체가 없어요. 그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아까 했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그게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 절대적 소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그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여러분은 소멸시효는 어떤 게 소멸시효고? 가만히 두는 거. 뭐 하는 거? 가만히 두면 뭐 한다? 소멸. 그럼 채권자가 몇 년간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노? 10년. 물건은 몇 년? 20년. 물건 중에 써야 되는 거, 물건 중에 써야 되는 거, 물건 중에 써야 되는 거, 물건 중에 써야 되는 게 그게 무슨 물건이고? 용인 물건이지. 용인 물건은 써야 되거든. 등기해놓고. 근데 몇 년 안 쓰면 소멸한다? 20년. 그래서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물건만? 용인 물건만. 무슨 물건만? 용인 물건만. 그지? 몇 년 안 쓰면 소멸한다. 20. 여러분 공룡징수, 아까 공룡징수는 원시적 취득, 단절됐다가 취득한다 했잖아요.
아까 단절됐다 취득하는 거 세 개 잘 나온다 했다. 뭐 쇼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 다시 뭐 쇼취득, 선의취득, 토지수용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럼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용징수 수용도 취득쇼처럼 이전 등기하지만 모든 제한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징수? 공용징수. 다른 말로? 토지수용. 무슨 수용? 토지수용. 하면은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 막 했잖아. 이게 빨리빨리 해. 아, 이게.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모든 제한 물건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입니다. 모든 제한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그 다음 포기는 법률행위.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로서 단독행위잖아. 그지? 그래서 학설의 대립인데,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막 포기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를 강조하면은 무슨 등계해야? 말소 등계해야. 또 형성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포기 의사표시 즉시 소멸한다는 학설, 뭐 학설의 대립이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어쨌든 포기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럼 법률행위를 강조하면은 무슨 등기해야 소멸한다? 빨리 말소 등기. 그렇지? 오케이, 그런 거. 그다음 국가가 대가 없이 징발하는 거, 범죄와 관계된 몰수, 그지? 하면 소유권 소멸한다. 그.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 혼동.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멸실, 멸실인데 아까 건물은 어떻게 헐었다 소유권 소멸하잖아요. 토지는 어떻게 하면 포락. 포락, 토지가 바다, 토지가 하천되어버리면 소유권 소멸한다. 근데 나중에 했다가 다시 퇴적이 돼가지고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누가 소유한다? 빨리 국가. 한번 소멸했다? 다시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성토되었다? 퇴적이 돼가지고 다시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국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내는 거는 건물, 멸실과 포락 무슨 낙 포락 토지 없어지는 거 그럼 소멸시효 가만히 두는 거 무슨 물건만 용인 물건만 요거 요 두 개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자 혼동 갑니다.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하는 거 다시 혼동 뜻은 권리와 의무가 누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 귀속.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 귀속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 소멸. 아까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인데 물권과 채권의 공통 소멸 사유. 여러분 물권과 채권 나오면 물권은 무슨 권 생각하면 되노? 빨리 전세권. 채권은 빨리 무슨 권? 임차권. 그지? 맞습니까? 자,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자, 그럼 자기가 무슨 권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빨리. 전세권자. 다시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전세권자. 전세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헌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전세권 어디로 넘어갔노? 그냥 사라지니까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그지? 그다음에 역시 똑같이 뭐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사버렸다, 임차권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동을 가지고 내는데 이 두 개는 기본 무슨 포? 기본.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잘 봐라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작년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나온다 이게 잘 봐라. 토지의 을이 여러분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은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무슨 권이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토지 임차권인데 우리 물권이니까 요건 지상권만 가져가자 이게. 그럼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을은 몇 개 권리가 있냐면 두 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
한 사람 그걸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상권은 무슨 덩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걸 이제 자, 잘 봐라 이게. 지상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다시 합니다. 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른데, 자, 건물의 소재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이 기소하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 그걸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 지상권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이게 병이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자, 지상권을 누가 물고 있노? 누가 물고 있노? 저당권자가 물고 있죠. 자, 지상권을 누가 물고 있습니까? 저당권자가 물고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지상권을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소멸할 지상권에 누가 물고 있다? 빨리. 저당권이 물고 있는 경우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지상권을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만약 저당권이 없다면 뭐 했을 것인데? 소멸할 건데 누가 물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소멸할 권리에 누가 물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물고 있는 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또 잘 봐라 이게 잘 봐라 이게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요 건물을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요 건물을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빨리. 지상권자가 되면서, 다시 뭐,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요 저당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자, 저당권자가 뭐 사버리면, 건물 사버리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은, 건물 소유권,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빨리 지상권자가 되면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을 인정 안 하거든. 그래서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됐습니까? 소멸한다. 어? 저당권자 뭐 사버리면 건물 사버리면 자기 설정해놓은 지상 건물을 사버리면 저당권자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여기에 또 똑같다. 정의 권리질권을 설정해놨습니다. 다 정의 물고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 건물 사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권리질권자 정의 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역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는 건 다른 사람이 물고 있는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됐습니까? 예. 요거. 요거는 이제 말로 넣을 때 이렇게 넣고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원칙 혼동으로 뭐 하는데 소멸하는데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는 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 그 이제 이게 문장으로 넣는 거고 그럼 이제 갑을병으로 나오거든. 갑을병으로 나오면 갑을병 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갑을병 세 명 나오지. 그 사법시험에 네 명. 사법시험에는 네 명. 중개사는 몇 명까지? 세 명. 그렇지. 갑을병 이렇게 일명 꼬리물기. 갑을병 이렇게 꼬리물기. 무슨 물기? 꼬리물기. 갑의 토지에 을을 누가 병 이렇게 꼬리 물기 때는 잘 봐라 어리 갑 갑이 을 다시 뭐 어리 갑 갑이 을 어리 갑 갑이 을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으니까 병이 근데
병이 들어가면 병은 무조건 소멸한다. 어리, 병, 병이, 얼. 어리, 병, 병이, 얼. 하면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 이걸 일명 꼬리물기. 다시 꼬리물기에서 갑을병에서 누가 들어있으면 소멸한다. 병이 들어있으면 소멸하고 세 명이 물고 있는데 누가 병이 안 들어있고 누가 갑이 얼 어리 갑 이전 받았다 얼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병 그치 그거 요렇게 한다고 지금 무슨 말 하냐겠습니까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에 뭐 병이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거나 갑이 을의 지상권을 지상 건물을 이전받아도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을이 누구 병 병이 을 하면 병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 거지 나온다 막 힘들어 하거든 나오면 3분의 1은 맞추고 3분의 1은 못 맞추거든. 근데 요거 딱 하면 된다, 요거. 일명 무슨 물기? 꼬리 물기인데, 누가 들어있으면 소멸하고? 병이 얼, 어리 병. 다시 뭐, 병이 얼, 어리 병 하면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 근데, 어리 갑, 갑이 얼, 얼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병. 그렇지. 그렇게. 일명 무슨 물기? 꼬리 물기. 요거 하고. 지금 됐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 항상.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채권자, 채무자인데,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여러분,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건물을 사버리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면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저당권자, 우리나라는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자 되는 거는 허용하지? 안한다. 그럼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국가의 공기본. 자 근데 만약에 요 을집에 됐습니까? 을집에 잘 봐라. 1번 갑 저당권 1000만원 2번 병 저당권 700 여러분 저당권자라는 건 전부 다 누구? 채권자지. 을은 갑한테 얼마 빌리고 1000 병한테 얼마? 700 이렇게 빌렸다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못 갚거나 병하게 못 갚으면 이 집이 실행됐단 말이에요. 실행되었을 때, 실행되었더니 경매가액이 얼마에 경락됐냐면 1300에 경락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에 경락됐다? 1300. 그럼 갑은 얼마 배당? 빨리. 1000만원. 병은 얼마? 300. 배당받고 나머지 4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이랑 그다음부터 누가, 병은 누구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을을 못 살게 구르고 받아내고 을 집에 가서 들어 눕기도 하고 뭐도 집 근처에 뭐도 뿌려놓고 하고 그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또 다른 집이 있으면 압류해가지고 막 그 해가 못 살게 해서 받아내잖아요. 그걸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제 이렇게 요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인데 자 그럼 잘 봐라. 여기서 병이 잠깐 을 집에 지금 병 갑이 1번 병이 2번 이렇게 해놨대. 병이 샀다. 누가 샀다? 병이. 그럼 누구 집? 병집 됐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에서 온동으로 소멸했잖아요. 그지? 그럼 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 따라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누구 집이 돼 있노? 병. 집이 돼 있죠. 경매했단 말이지. 그럼 얼마에 경락 빨리? 1300에 경락 됐잖아요. 그럼 갑은 얼마 배당? 1000만원 배당 받고 병은 나머지 얼마? 300. 자, 여기서 누가 기준이냐 하면 기준! 갑. 누가 기준? 갑의 입장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실행돼도 얼마? 1000만원.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얼마? 1000만원. 갑의 입장에서는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거 말이지. 병은 됐습니까? 누가 사가지고? 병이 사. 근데 이제 거꾸로. 갑이 샀다. 잘 봐라. 누가 샀다? 갑. 누구 집? 갑집. 그럼 갑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저는 혼동으로 소멸했다. 그럼 병이 2순위에서 몇 순위로? 1순위지, 그지? 그럼 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 없어요. 한다. 실행했다. 갑집 돼 있잖아요. 실행했다. 얼마 나왔노? 1300. 그지? 병은, 병이 몇 순위고? 얼마? 700. 배당받고 갑은 나머지 얼마? 600. 그래서 만약에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은 누구는 좋아지고? 병은 정상 같으면 얼마 한대? 300.
그러면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은 누구는 좋아지고 빨리 병은 좋아지고 갑은 뭐가 발생 손해 누구는 좋아지고 갑은 좋아지고 아, 병은 좋아지고 갑은 뭐가 손해 그래서 갑이 샀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갑이 샀을 때는 자기 집에 자기가 뭐 저당권다 유일하게 소유자 저당 이걸 일명 뭐라노 쭉쭉쭉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끝순위가 맨 끝순위가 샀다고 혼돈을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 사면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그럼 우리 이는 4개 나옵니까? 나옵니까? 많이 나와야 몇 개? 3개. 보통 요거 나오면 2개로 나온다. 그럼 1번, 2번, 1번, 2번 몇 번이 매수?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정여. 꼭 매수, 매매만 나온다. 2번이 뭐? 딱 금방 한 거 이야기해봐라. 어 이제 잘하네. 그러니까 막 그걸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번이 어 매수 정여 뭐 어? 이전 양도 받았다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1번이 이전 양도 이전 뭐 매수 받았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는. 일명 이걸 무슨 쭉 쭉쭉쭉 무슨 쭉 쭉쭉쭉. 그래서. 요 땅, 요 꼬리 물긴는 병이, 갑을 병 지금 물고 있는데, 을이 갑, 갑이 을 이전 받았다,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을이 누구? 병, 병이 을 하면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 이걸 일명 무슨 물기? 꼬리 물기. 됐습니까? 쭉쭉쭉은 누가 사면 소멸한다? 끝순위가 샀다, 소멸하고, 끝순위권자가 아닌 사람은 헌동으로 소멸하지?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우리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 안 있나? 한번 해보자, 이게. 한번 해보자는데, 자, 그거, 있다, 있다. 276페이지 있는데, 그거, 요거 하고, 딱, 혼동 나오면 요거, 꼬리 물긴지, 무슨 쭉인지, 쭉쭉쭉인지, 그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혼동, 뭐, 쟁점. 칠판에 하는 건 전부 다 쟁점이잖아, 그지? 쟁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노? 그렇지. 아우, 이제 잘하네. 하산할 때가 다 돼가는데. 막 이게, 선생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은 뭐 해도 좋다. 옛날에 하잖아요. 도사들이 선생 말귀 알아듣으면 뭐 해도 좋다. 하산해주자. 아, 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매매를 뭐라노? 등기원인, 소유권 이전을 등기 목적, 그런 기본적인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요, 지역권, 저, 요, 잘 보라, 이게 통로로 쓰잖아요.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성역지. 때, 요, 갑을, 이렇게 단독 소유인 경우는,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 다시 뭐,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이렇게 하죠, 그지? 근데 요 역지가 공유일 때, 이렇게. 요거. 뭐일 때? 공유일 경우. 요거.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샀습니다. 그럼 누구 토지가 되었습니까? 을. 그럼 을은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니까 마음대로 통로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병과 정은 누구 토지니까? 을의 토지니까 마음대로 못 쓰죠. 그럼 쓰려면 계속 지역권이 어떻게 해야 살아 있어야. 그래서 자 그냥 단독 소유일 때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꼭 두부류. 자,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고,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럼, 을은, 무슨 권이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나중에, 을이 갑으로부터 샀습니다. 무슨 권 취득했습니까? 소유권 취득해도, 점유권과 소유권은 무슨 입?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요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무슨 권? 점유권과 광업권.
은 무슨잎 가늠하기 때문에 양잎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끝. 자, 갑니다. 276페이지. 몇 페이지? 276. 간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 옳지 않은 거.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각 토지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를 취득하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맞습니까? 예. 기본 1번, 그지? 2번.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자,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하면 이거 뭐? 쭉쭉쭉이지. 다시 A가 몇 번? 1번. B가 2번. 딱 나오면, 아, 이건 무슨 쭉? 쭉쭉쭉이니까, B가 하면 1번, 2번. 2번. 2번이 소유권 취득했다.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끝. 너무 쉽잖아요. 알면 쉽. 이걸 틀려갖고 오잖아요. 선생님이 흡창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지. 왜? 아니, 하산해도 되겠네. 맞다, 이게. 진짜 그 진심이거든. 피가 섞였다 미치는 거지. 어? 어.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가회가 안 되거든. 어? 어. 그래서 요 2번 B가 하면 2번이 샀다. 혼돈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지. 자, 3번 갑니다. 갑의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이외에 무슨 권을? 저당권을 취득하면 됐습니까? 어?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어, 요거. 지상권 위의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뭐 목적 물고 있다는 말이죠.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조심한다. 그냥 그 지역권자가 승낙지 소유권을 뭐 한 경우? 취득.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게 단독 소유라는 거지. 그러면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공유자, 요역 지역권에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이 하면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치, 그럼 요렇게 그냥, 취득한 경우는 뭐 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잠깐, 이 말고 좋은 내용이 많은데 여기는 없다, 그지? 못하고.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점유권 합니다.